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 동물성 재료가 들어갈 경우 수출 시 통관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이 김밥 속 계란 지단은 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계란이 들어간 김밥과 비교했을 때 맛과 식감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대체 계란은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했는데 계란 식감을 거의 완전히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90%가량 일치하게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감으로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기준을 잡고 있고. 대체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가격이 30-40% 저렴합니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만드는 식품 기업들로서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계란을 많이 쓰는데 최근 계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대체 계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류 AI가 터질 때마다 계란 가격이 인상하고 계란 수급이 문제가 생깁니다. 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한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길 원하고 최근 콩으로 만든 햄도 일반 햄과 비슷한 가격까지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대체 식품은 값을 더 지불해도 구매하는 동물복지, 채식 등 소신형 소비자를 주로 겨냥했다면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을 더 떨어뜨리게 되면 대량 식자재로 수요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대체 식품 시장은 5년 전 13조 8천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3조 8천억 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